저는 약간 무섭습니다. 제가 봐도 저는 되게 많이 혼나면서 배울 것 같은데. 물론 자소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전공 질문을 하는 거랑 영어 질문이 제일 부담스러웠어요. 굳이 왜 괜찮은 직업을 그만두고 공사를 계속하지 왜 왔냐. 이유 없이 나는 왜 혼나고 있는 거지? 유학을 갔다 왔는데 영어 점수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. 네. 아니요.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. 오. 아 저는. 했나요? 전 예 저의 바람이었습니다. 아 예, 제 바람이었습니다. 자주 바람이었고. 좋겠다. 예. 심정은 뭐 일단 실감이 안 나긴 하지만 신입사원이 이제 정비사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어디에 배정을 받고 항공사는 아니, 공항은 어디일지는 정확히 모르니까. 네. 아직까지는 좀 약간. 정말 신입사원처럼 좀 어리벙벙한 것 같아요. 아 진짜? 네. 저는 약간 무섭습니다. 어 그죠? 다음 주시 왜? 일단 제가 배운 것을 기반으로 이제 많이 써먹을 텐데 제가 못하면은 이제 밑에 후배도 못 들어오는 거고 그동안 뭘 배웠냐 이러면은 약간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잘해야 된다는 마음에 약간 좀 두렵습니다. 제가 봐도 저는 되게 많이 혼나면서 배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정말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. 그럼 일단 부모님 용돈 드리고 나머지는 여행을 가기 위한 적금. 저는 예전에 일할 때 부모님 용돈을 많이 드려서 아 이미? 네 이번 월급은 약간 저를 위해서 좀 투자하고 싶어요. 저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정말 저는 그 생각이 되게 예전부터 해봤는데 되게 뿌듯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나머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. 아직 어떻게 써야 할지. 물론 자소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항공사마다 자소서 양식이 다르니까 네. 한번 어떤 항공사의 자소서를 보고 좀 하루 이틀 내지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2, 3일 정도 열심히 생각을 해서 자소서를 쓰고 또 이제 주변 교수님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받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항공사를 넣으려고 할 때 대부분 하반기나 상반기에 여러 항공사가 동시에 나오니까 네. 많이 넣긴 하는데 그때마다 자소서를 또 쓰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전공 질문을 하는 거랑 영어 질문이 제일 부담스러웠어요. 전공은 이제 배웠는데 대답 못하면은 확실히 탈락이라는 조건이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웠고 영어는 이제 공채 사이트에서 정보를 보면은 영어 면접이라고 이렇게 따로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이제 항상 최종 가서 보면은 꼭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저한테 좀 압박 질문이었는데 이제 장교를 하다가 정비사가 좀 쉬워 보여서 지원을 했냐 그런 식으로 많이 압박 질문하셔서 그때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. 당황한 티를 냈었어요? 당황했던 티보다는 좀 계속 이렇게 웃으려는 표정을 많이 취하고 아 좀 가서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. 압박 질문이 그거 말고도 있었어요? 예, 저한테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유독 그거여서 장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팔로우의 역할을 하니까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괴리감이 있지 않겠냐 잘할 수 있냐 라는 식의 질문도 있었고 굳이 왜 괜찮은 직업을 그만두고 군생활 계속하지 왜 왔냐 뭐 정비사가 재밌어서 하는 거냐 재밌으면 집에서 조립품 사서 조립이나 하지 왜 진짜? 네,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이유 없이 나는 왜 혼나고 있는 거지?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래서 그래도 그때 아 이게 약간 나를 테스트하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머리 짜내서 대답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좀 끝까지 긍정적인 표정을 취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같은 조였는데 옆에서 이제 많이 혼나니까 별 질문을 안 받았다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가운데 계신 면접관 분이 저한테 학교 그 대학교 성적도 그렇고 다 좋은데 혹시 운항 기술을 할 생각 없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난 정비를 공부했는데 왜 정비 기술도 아니고 운항 기술이지 하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황을 했었는데 이게 또 면접관이 물어보는 의도를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얘가 진짜 정비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일로 보내려는 건지 이게
둘 중에 되게 고민되더라고요. 네. 그러다가 그냥 일단은 저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나이가 있어서 네. 일단은 어디든 들어가서 배우는 게 맞는 것 같다고. 네. 그 대신에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전 정비를 더 하고 싶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. 1차 면접 때 재화한테 받은 질문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. 근데 다른 옆에 지원자 분께서 네. 받은 좀 난처한 질문이 있었는데 유학을 다녀오셨더라고요. 네. 그분이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소위 성적이 높진 않았나 봐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. 아. 그 부분을 유학을 갔다 왔는데 영어 점수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. 네. 본인이 노력을 뭐 잘 안 한 것 같은데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냐. 네.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좀 많이 곤란했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.